안녕하세요. 분당탑 금요 성공스쿨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이향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시간대가 조금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모두들 저녁도 드셔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바쁜 시간이죠. 또 일과에서 아직 일자리에서 또못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참 귀하신 분들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진짜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더욱더 제가 성공 꼭 같이 함께 하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초대와 명단 작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앞서서 저에 대한 저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업은 중요한 성공의 8단계가 있지요. 순서대로 순서 입각해서 진행을 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상 됐죠. 저희 남동생인 이재열 총장님으로부터 제가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한 개만 바꿨어, 누나.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그냥 머리에 뭐한대 맞은 것처럼 정말 멘붕이 왔어요. 아,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분명히 이거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구나. 화장품 얘기는 이거는 제가 설마 다단계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그랬는데 동생하고 그때 당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IMF에 막 직장을 잃고 또 그전에 또그 무렵에 제가 또 지인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몇 군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해먹고 살게 없었어요. 밑바닥까지 가 가지고 제가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너무나도 힘들 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누나는 운전도 할줄 알고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안 되지만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는 식자재를 좀 같이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동생이 하는 식자재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고춧가루도 철학이 있다. 뭐,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조건 고춧가루를 들고 식당에 가서 써달라니까, 아닌 거예요. 아들 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이 그 레시피에 따라서 고춧가루가 다 있더라고요. 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간 고춧가루가 자기네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친척, 아주 가족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생이 거래처를 몇 개를 주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동생 거래처니까 제가 이제 대신해서 다니면서 거기를 제 거래처로 만드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았는데 새로 거래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입이 안 되니까 밤에는 여자의 몸으로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참 진짜 돈 벌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운전은 잘 하지만, 길을 모르니까, 헤매고, 슬프고, 힘들고, 또술 먹은 사람 상대하니까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교차해갖고, 삶이 정말,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갖고, 너무 슬픈 거예요. 대리운전을, 낮에 배달하고, 대리운전을 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잃어가지고 꼭
껌껌한 둘이 하나도 없는 껌껌한 거리를 헤매면서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 서울로 가는 건가 저쪽으로 가야지 되는 건가 지하 5층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는 뿅뿅뿅하고 타고 올라가 버리고 나는 거기서 계단을 걸어서 5층을 나왔는데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거 어떤 쪽으로 나가야지 내가 응? 길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정말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오남매의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맏딸이라고 큰딸이라고 야 네가 공부를 네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너를 학교 보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를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남들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꿈만 꿨어요. 현실이 너무 슬퍼서. 그리고 저는 일찍 직장 객지로 나와가지고 정말 공장이고 어디고 정말 많이 다니면서 정말 그 가난의 쇠사슬에 얼마나 질긴지 또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또. 조금이나마 내 삶이 결혼을 통해서 조금 덜 힘들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어도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삶이 나는 원래 이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나는 부자로 살수 없는 정말 뭐 그런 걸 타고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삶이 힘들어졌고, 힘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을 제가 데리고 일찍도 혼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으로서 정말 나 혼자 같으면은, 나 혼자 살면서 이런 힘든 일을 겪는다 그러면 제가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은 내가 그래도 성인인데, 엄마인데, 제가 움직여서 푼이라도 벌어서 저희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먹을 거 따뜻하게 먹이고, 정말 학교 다닐 때 내가 학용품이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엄마라도 돼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정말 하루도 쉴수 없을 만큼 아파도 전날 저녁에 제가 진통제를 사다 놓고, 그걸 아프면은 자다가도 또 진통제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노점 장사를 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요.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데 월세방 면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애터미를 시작할 무렵에도 제가 중간에 네트워크에서 망가지긴 했지만은 신용불량자였고 그때 제가 지하 단칸방에서 우리 딸들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엄마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런 환경에서. 너무너무 진짜 지겨워. 그러면서 둘이 다 3개월 만에 둘이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걔들이 시집도 잘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없으니까 야, 엄마 사정 형편 알지?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줘. 그래가지고 저희 큰 딸은 500만 원 갖고 시집을 보냈고 작은 딸은 300만 원 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한 5, 6년 전에. 그러면서 아들과 둘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지금 오토 판매사고 지금 팀장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하고 둘이서 지하식당에 사는데 지하 단칸방에 300만 원에 20만 원대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화장품 한 세트를 스킨케어 6종으로 한 세트를 갖다 놓고 그걸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 무슨 화장품을 세트로 갖다 놓고 세트로 가져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화장품 세트로 살 능력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세트를 갖다 놓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아들이 그 세트를 뺏어서 이래 들여다보더니
엄마, 이거 다단계예요. 어디서 받아왔어요? 하면서 제가 그래서 삼촌이 이걸 주더라. 제품이 싸고 좋다고. 싸고 좋아도 이건 다단계예요. 엄마, 다단계, 엄마가 과거에 다단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꼴로 사는 거 엄마 벌써 잊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한소리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듣기 싫었어요. 그 소리 또. 듣기도 싫고 뜨끔하기도 하고 진짜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동생을 만날 때마다 동생이 이 애터미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하고 저한테 제품을 써보라고 그러고 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제가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이 계속해서 애터미를 저한테 강요를 한번 들어보자. 가보자. 제품 써보자. 이러니까는 제가 일주일에 2, 3회씩 만나는데 제가 동생이 그 다단계를 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말리러 갔어요. 말리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수지에 노종구 단장님이 그한 20평 되나? 예, 20평 남짓한 정말 조그만한 그런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무슨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멘트 단어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센터를 보는 순간. 그러면서 제가 나는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나는 할 자신 있다. 너무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물건 파는 걸 잘해요. 원래 유통을. 이제 그래서 제가 판매는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저는 제품을 들고 마진을 챙기면서 나는 이거 보니까 딱 노종우 단장님 강의를 한번 살짝 들었는데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저는 귀에 담지도 않았어요. 아, 이거 들어보나마나 다단계다. 그리고 아예 다단계를 떠나서 나는 그냥 제품만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갖고 이 마진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식자재 하는 거뭐 대리운전 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이 초창기니까 제품을 팔아서 마진을 챙기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진으로 한 3, 400, 500을 이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 제품 팔아서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제 마진을 챙기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갖고 그러는 거야. 야, 네 세트 사면 싸다는데 너 어쩜 그렇게 우리한테 사기를 치니? 비싸게 팔아갖고 너 마진을 그렇게 많이 남겨먹는다. 이 소리를 하길래 제가 야 나는 장사꾼이야. 회사에서 이 가격을 벗어나면은 제품도 못 팔게 하고 제명당한대. 그래서 나는 가격을 지켰을 뿐이야. 그때 당시는 소비자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회원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에서부터 고객들이 한분한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만 애터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야단을 맞아 가면서 그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니 제가 나중에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제대로 회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서 알아보고 제품을 써보고 제품 전달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또 제품력도 알아보고 제가 써보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좋은데, 사업하려니까 명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제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명단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제 주위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돈도 없는데, 돈을 받아서 이미 없으니까 다 써버렸는데, 제가 그 돈을 뭐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제가 뭐 치약도 주고 칫솔도 공짜로 주고 야한 번만 봐줘라 미안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 보고 안면 있고 막 이러면은 이 제품을 제가 전달을 하면서 써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뭐 칫솔, 치약, 그때는 제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칫솔 4개, 치약 2개, 그렇게 해갖고 만 원에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가게 같은데 무조건 가서 문 열린 데는 들어가서 제가 저기 애터미라고 모르시죠?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회사인지. 이 제품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치약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천연 항생제라고. 그러면서 칫솔도, 이제 칫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이거 이렇게 칫솔 2개, 칫솔 4개, 치약 2개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팔아주세요. 저는 하나만 팔아주세요. 이러면서 팔아줄 때까지 거기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미용실에서도 팔아주고, 옷가게에서도 팔아주고, 이러면서 써보더니 나중에 미용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치약이 좋다고. 치약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자발적인 고객이 생긴 것 같아서 이분은 제품력에 또 이제 반했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다니면서 소개를 받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명단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명단 얘기를 하면 아우 나는 아는 사람 없는데 또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 명단은 많아 아는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애터미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비전 얘기를 하고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지 않겠냐 제품도 전달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 당시엔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를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지만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몇 가지, 누구를 통해서, 마지못해서, 전달을 받아서, 써보고, 괜찮네. 근데 그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제품 써오라 하거든. 그 사람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살 곳이 없어. 그래서 또 맡으러 가. 그래서 저는 몇년 전에, 뭐, 치약은 써봤어요. 몇년 전에 선크림 써봤어요. 뭐, 괜찮았어요. 괜찮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근데 많이 안 써봤어요. 물티슈 써봤어요. 괜찮던데요? 근데 우리 누가 했는데 그만뒀어요. 누가 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참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물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애터미를 시작하다가 급해서 돈이 안 된다? 이러면서 때려치우고 가서 100만 원, 200만 원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11년째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집에 저도 초창기에 초대를 나름대로 했어요. 뭐, 이제 제가 제품으로다가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마음 상한 친구들은, 그런 지인들은 안 왔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제가 좀 몇몇 초대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팀장을 갔으면 판매사가 4명이잖아요. 지금 제가 팀장 갈때 데리고 갔던 판매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저는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전 초창기에 판매사 안 갔어요. 소비자도 얼마 달아놓지도 않고 저는 스폰서님들이 팀장 간다, 국장 간다, 본부장 간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들떠가지고
나는 판매사 안갈 거예요. 저 팀장 갈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팀장을 찍었어요. 누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 카드도 없었어요. 현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나는 내가 뭐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든지 어쨌든지, 응? 남의 카드를 빌려서라도 내가 이렇게 3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5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내가 일단 찍고, 팔아가지고, 직급도 가고, 남한테 리더 역할도 남들한테, 저 팀장이에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무슨 뭐, 특출나게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서 막 남들 앞에서 줄줄줄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시스템에 앉아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기 싫은 시스템을 제가 막 선모스마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팔고 그런 건 잘하지만 시스템에 가서 집중이를 안 줬고 1박 2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가고 저는 두번 다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두 번 갔던 게 계속 제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회장님의 그 강의 속에서, 야, 가난뱅이들은 유일하게 부자 될 생각도 안 하고, 희망이 없을 땐 희망을 갖는 게 희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세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때 당시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서 젊은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저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뭘 하자고, 저 회장님은 저렇게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저렇게 외치시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열정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 보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지금 가난뱅이거든요. 부자들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나한테 부자 된다라고, 부자로 이걸 하면은 성공한다라고 저한테 한마디 누가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빌 언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뚱이 딱 하나.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건강한 몸 하나. 입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이 보험을 했어요. 그때 삼성화재. 날렸어요, 거기서. 연도상을 계속 받고. 근데 그 형님이 나보고, 동서, 보험이나 해. 그거 다단계 하지 말고. 옛날에 다단계 해갖고 망했잖아. 자네는 왜 무슨 다단계를 계속 하려고 그래? 이러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보험 못 하겠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터미야서 내가 회사를 알고 제품을 알고 예, 제품에 감동을 받고 하니까는 이까짓 것 싸고 좋은 제품 입만 있으면 어디 갔었든지 내가 그냥 감매를 밀어붙여서라도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나는 보험은 절대 못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보험 못해요. 그러면서 이걸 꾸역꾸역 했어요. 제가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형님하고 한 7, 9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연락을 하면은 뭐 중간에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팀장 유지하고 뭐 그래 뭐큰돈 아니잖아요. 5,600만 원 벌잖아요. 그래서 전 연락 안 했어요. 제가 그래도 수당이 억대 이상 되고 응? 어쨌든 수입이 많아질 때 내가 그 형님하고 대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형님이 몇 개월 전에 비터밀 하러 왔어요. 그 형님은 지금도 연봉 3억을 찍는 사람이에요. 작년에도.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보험을 해서. 그런 사람이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저를 보고 바뀐 거예요. 그 딸이, 우리 형님 딸, 조카 딸이 지금 베트남에 사는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엄마, 보험 때려치우고 이제 제발 애터미를 하라고. 보험 25년 했으면은 이제 지겹지도 않냐고. 숙무 10년밖에 안 했는데, 연금성 소득으로, 응? 2억대가 다 돼가는, 응? 그런 수당을 벌지 않냐고. 저는 뭐예요? 시간이 여유 있어요. 지금은. 경제의 자유도 거의 생겼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2천만을 벌기 위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형님한테 떳떳한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게, 나 잘했지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보험하고 애터미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애터미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 퇴직이 없는, 정년이 없는, 응? 3대 상속. 내가 지금 받는 소득이 가장 작은 연봉이에요. 제가 300만 원 모자라서 2억대 노야를 못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뭐그 선에서 지금도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60년 사는 인생은 정말 남들이 볼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 진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동네에서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옛날에 나를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놀래요. 자기네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동네 아줌마고 커피 한 잔도 못 사서 발발 떨고. 저는 벤츠를 끌고 그래도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출근을 하고 내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15개국 이상의 회원들이 지금 포진돼 있다. 나는 매출이 해외에서 80%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요, 저 찌질이가, 어머, 쟤 옛날에 노점에서 장사하고 대리운전 했던 애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러면서 나를 쳐다보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옛날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친구들한테,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200만 원만 빌려줘. 그것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보아하니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때도 없으니까. 100만 원 빌렸으려면 진짜 얼마나 진짜 마음을,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선 빌려쓰고 또 빌려쓰고.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애터미를 안 해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요. 어차피. 지금 당장 큰돈안 된다고 마음 급하게 때려치우고 다른 데 간다? 다른 일 한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변화가, 무슨 변화가 올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저 같은 경우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애터미라는 도구를 선택해서 내가 정말 나도 시스템에 앉아 있다 보니까 성공자들이 별 볼일 없더라고.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 오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죽지 살기로 해내겠다. 저 정말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은 보따리 싸갖고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저가 항공 타고, 비행기 값이 없어갖고 저가 항공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보따리를 다 놓쳐가지고 보따리가 세상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칠 뻔했고 나도 거기서 굴러떨어질 뻔했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비행기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 태워갖고 가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경유하는 버스를 타고, 아니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정말 생각지 않는 나라에 가서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씩 있다가 또 내가 경유하는 나라를 갔더니 제가 타고 갈 목적지에 갈 비행기가 떠나버려가지고 공항에서 보따리 보따리 양쪽 어깨에다가 메고 그 에어컨 센그 동남아에서 얼굴에다 신문지를 종이를 뒤집어 쓰고 창피하니까 누가 내 물건 빼갈까봐 양쪽에다 끈으로 묶어갖고 양쪽 팔에다가 매달고 내가 의자에서 잠을 자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저처럼 안 해도 정말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또 쉽게 또 운도 다른 게 있어가지고 또 성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물건도 제품도 정말 이 트렁크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화물로다가 보내는 것도 오바차지를 물면서 제가 보내고 다리바리 들고 그렇게 가지고 가면요. 한번갈때 10kg씩 이렇게 들고 갔어요. 혼자서. 그거요. 주문받은 거 아니었어요. 가서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선크림 하나라도 손에 쥐어줬어요. 어떤 싹이 될지 몰라서. 내가 씨앗을 심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분당탑에 솔직히 본부장님들이 6, 70명 계셔요. 근데 거기서 글로벌 매출이 가장 제가 많은,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노종구 단장님이 태국을 다녀오셨잖아요. 본사에서 이제 뭐 거기 후원자 가셨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900명 이하로 모여라 그랬더니 1000명이 넘게 왔더래요. 그랬는데 그 1000명이 넘게 온 사람들이 다제 파트너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양숙이 파트너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희열이 느껴져요. 물론 제가 한 역할도 있지요. 그렇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일이거든요. 스폰서님들이 위에서 중간에서 다 함께 정말 중요한 역할들은 스폰서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스폰서님이 역할을 해줄 때도 제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 나타나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러면은 스폰서가 나 잡아주겠어요? 안 잡아줘요. 열심히 하는 누군가를 손을 뻗치면서 스폰서님 저좀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 잡아주지. 손 내리고 차려다고 누워 잠자는 사람 누가 잡아주겠냐고요. 저도부터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사업 그렇잖아요.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일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맞다.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와가지고 무슨 이 사람 그냥 뭐한 1, 2년 안에 본부장도 가고 그냥 뭐 노야까지 갈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와요. 가끔 가다가 막 뚜껑이 날아가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불안해요. 묵묵히 내 일을 했을 때, 패트너도 알아주고, 스폰서도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게 뭐, 내가 나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재심 압력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 가면서, 초대도 하는 거고. 우리 사장들, 인맥 없다. 명단 없다. 초대할 사람이 없다. 근데요, 핸드폰 열어보세요.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 비전을 봤는데,
선크림이 너무 좋아. 다른 거 비교도 안 되는데 제품력 있지? 싸지? 이거 선크림 좋아하는 사람한테 꽁짜로 하나 주면서 바르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줬어. 그 사람이 받았어. 다음날 써보셨어요? 전화해, 관리해. 썼어. 좋대. 그 사람 명단인 거예요. 우리가 제품 몇개 뿌리면 그 사람 명단인 거예요. 공짜로 줘도. 나한테는 소중한 제품이다. 써봐라. 필요 없으면 도로 줘라. 나한테 주세요. 써보고 제품력 한번 나한테 얘기해줘 봐라. 나는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써보고 좋으면 나좀 도와주세요.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명단 하나만 나왔어. 제품 전달하는 명단. 그 사람 뒤에 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명단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소개받은 명단으로 저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 갈 때까지 제 인맥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소개받은 거예요. 그 위에 사람 소개, 사업을 안 해요. 소개해주고. 그러면은 소개받은 사람 제 명단인 거예요. 제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사업을 하든 말든 소개해준 사람이. 그 사람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업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근무와 태산이라고 계보도에서 회원들이 늘어나고 근데 제가 요즘도 파트너들 계보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회원가입 하나 했다고 날뛰어요. 좋아서 오늘 회원가입 하나 했어요. 두명 했어요. 세명 했어요. 근데 일괄정리한테 왜안 잡는데요? 명단 회원가입 하러 갈 때는 애템 얘기하고 회원가입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품 전달도 안 해. 전달 한두 개 해놓고 쓰는지 안 쓰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고 소개할 사람도 없어요. 초대할 사람 없어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 괜찮은 사람 하나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 사업하면 관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초대를 하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큰 세미나장에. 야, 이번에 10억 지게차로 뜨는데 그거 보러 가자. 거기 데리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놀래가지고 스케일이 작은 사람은 처음서부터 욕심이 있나요? 난 처음서부터 100만 원만 벌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오토가 되고 200만 원이 되니까 500만 원 벌고 싶고, 500이 되니까 1000만 원 벌고 싶고, 그 당시 욕심이 생기더라고. 응? 1500 벌고 싶고, 2000만 원 벌고 싶고. 이러더라고. 근데 스케일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10억 뜨는 거 보여주고, 박수치기 하고, 막 돗대기 시장에서 난리치고, 길거리에다가 막, 다 늘어놓고 먹고. 얼마나 그거 있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초대할 사람 있으면 정말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갖고 이분이 이런 사람 스폰서부터 미팅을 시키고 센터에 와서 기초사업 설명 듣게 하고 응? 실내 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를 초대하고 그 다음에 석세스를 초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털도 안 뜯고 뭐 먹을 생각으로 그냥 애터미 아 처음에 딱 들어보고 두번 들어보고 이건 마케팅 들어보니까, 아따, 똘똘한 거 하나 있는데, 걔딱 시키면 딱 맞겠다. 데려다가, 귀에 앉혀놓고, 자기는 듣지도 않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잘 듣나 안 듣나, 감시나 하고. 그러면서,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 초대부터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꿈이 있고, 결이 결단이 돼가지고, 진짜, 내가, 애터미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업 같은데, 나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사업을 하려면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500만 원 일이야. 우리 사장님들이 목숨 건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처럼 한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꾸준히 활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나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을 할줄 알아요. 반성했을 때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날은 뭐 특별한 게 없지만 회원가입 하나 하고 뭐 제품 뭐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주문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한달 뒤에 보면 개보도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포인트가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거기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를 얻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도 안 쓰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고객들이 써주기를 바라고. 고객은 다 알아요. 내말 한마디에 다 알아요. 이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까지도. 제품을 내가 써봐야지 당당하거든요.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야, 내가 써보고 너한테 좋기 때문에 너한테 전달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나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콜마 비엔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얘기 그 사람도 잘 몰라요. 나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너한테 제일 먼저 가지고 왔다. 신제품 나왔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 때 편안하게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제품도 써주는 거지. 내가 안 써보고 좋대더라. 이거는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고 좋대더라 그러면 내 동생도 우리 엄마도 안 쓰거든요. 야,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들고 날 보고 쓰라 그래. 너도 안 써본 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업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큰일을, 큰 비전을 보고 우리는 정말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그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을 디뎌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내가 보면은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아까운 그런 정도로다가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왜 나는 안 돼요? 난몇년 됐는데 왜 나는 사업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정말 앞에다 대놓고 당신을 되돌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전 못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에 일반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많아봤자 사업에 3, 400 벌려고 정말 어떤 애경사에 가지도 못해요. 무의미도 못 가요. 그러는데 우리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겠다고 사업 시작해놓고 내 다닐까 다 다니고 누가 얘기 안 하니까 스폰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출근하라 소리 안 하고 스폰서는 안 보이고 스폰서도 안 보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어떻게 하든지 아무도 모르겠지. 알고 있어요. 스폰서는 알거든요. 파트너도 다 알거든요. 우리는 분위기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 분위기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장님 요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름대로 그 사람은 또, 응? 뭐 고민거리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카톡방에서도 나대던 사람이 안 나대면 그 방, 50명 있는 방, 100명 있는 방이 다 있잖아요. 그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이 사업하는 사장님들만큼은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카톡방에 들락거려서도 안 되고, 정말
열정적인,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열정적인 사업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형제라인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될수 없어요. 내가 소개해서 초대해서 누군가를 모셔왔어. 책임감 가져야 돼요. 물론 모두 내 사업이에요. 근데 내 사업인데 나만 성공할 수 있나요? 내 파트너 성공시켜야지 나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미끄듯이 했다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밑에 파트너들이 생겼는데 그 파트너들 어쩌라고? 책임감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초창기, 거의 초창기에 저 같은 경우도 능력은 없지만은 제가 건강한 몸이 있어. 입이 있어. 시스템에 앉아서 모르면은 하나 배워가면서 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제품 전달은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저는. 제가 혼자 팔하다가 판매사 유지했어요, 저는. 사업자들이 하나도 안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코로나 이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지역 세미나,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전 집이 청량리예요. 분당까지 매일 출근했어요. 하루도 안 빠고. 석세스 세미나 때 우리 동네에서 버스가 출발을 해요. 저는 사업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버스 안내양을 했어요. 판매사도 안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버스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종로 가서 태워가지고, 분당 가서 태워가지고, 가다가 여기저기 신가를 어디서 태워가지고, 그리고 세미나장에 갔다가 끝나고 나면은 또 거기서 태워가지고, 반복해서 신갈에서 어디서 내리고, 오리에서 내리고, 종로 가서 내려주고, 저희 집에 맨 늦게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세미나 한번 하는데, 온데이 하는데, 14시간을 소모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4~5시간을 저는 더 일찍, 더 늦게까지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내가 성공하려고 사명감을 했어요. 그거 누가 나한테 무슨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당연하다라고 스폰서님도 뭐 누구 몇명 타요? 어디 와요? 버스 어디세요? 이런 거 묻는 거 저한테 당연히 했어요. 근데 보면은요, 파트너들은요, 성공하겠다고 하죠. 사장님들도. 제 주위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세미나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센터에 앉아가지고, 센터도 안 오고, 사업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역할 다 했다. 파트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시스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했는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100% 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다. 그게 뭐 어렵나요?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즐거웠어요. 저같이 가난뱅이가, 신용불량자가.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신용 회복이 됐고, 저는 애터미 통해서 4년 만에 신용 회복이 되고 카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응? 또가 빵빵한 카드를 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제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밥한 그릇 사주는데 부담 없어요, 저는. 제가 사줘야 즐겁고, 남한테 얻어먹는 거 저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파트너들 보고 저는 밥 사라 소리 안 해요.
제가 다 사줍니다. 지금도. 센터에 가면 저는 파트너들 10명, 10명 모이면 제가 다 사줍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서 힘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일찍 가서. 파트너보다 일찍 가요, 저는. 출근 시간에도 제 시간에 갑니다. 그러니까요, 파트너들이, 지각했던 파트너들도 저를 보고 제 눈도장을 찍으려고 일찍 오더라고요. 지각을 안 하더라고요. 잔소리도 듣기 싫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제가 먼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풀 때 파트너들은 다 좋아해요. 베풀 때 형제라인도 다 좋아하고 스폰서님 힘들지 않게 해줄 때가 파트너님, 스폰서님들은 고마워해요. 챙겨주려고 그러고 함께 성공했으면 성공 대열에 생장점으로 꼽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면요. 더 초라하게 살더라고요. 애터미 왔을 때보다 더 초라하게 살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가지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저희 아들도 그렇게 반대했던 아들도 지금은 엄마가 성공을 하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엄마 저 애터미 하고 싶어요. 와서 해라. 지금 우뚝 판매사예요. 제가 너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만족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아들이 언제나 와서 애터미를 나하고 같이 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들이 당당하게 센터에 와서 앞에 나가서 사회도 보고 강의도 하고 스텝도 하고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한 집안에 우리 동생 이재열 총장님 성공하셨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저를 안 데리고 모르는 남을 제가 우리 형제가 5남매거든요. 동생들은 안 한다고 막 뿌리쳤어요. 저도 뿌리칠 뻔했어요. 근데 동생이 내가 가장 못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꼭 같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꼭 붙잡고 같이 해서 제가 동생과 함께 성공의 대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안 했으면 그 자리는 어느 누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운 수당을 벌어가고 있겠죠. 그거 생각하면요. 아휴, 이양숙 대단하다. 참 너 잘했어, 그때. 선택도 능력이야. 너는 뭐 다른 거는 부족해도 또 그런 지혜로운 생각이 또 있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또 동생하고 대화가 돼요. 누나,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우리 다 왔잖아요. 힘들 때마다. 그러면서 진짜 서로 보듬고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초대하세요. 매가지를 끌고라도 와서 사업시키세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업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예. 저를 진짜 언제 만났겠어요. 저를 모르는 지금 제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저 같은 사람이 저를 믿고 따라서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한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내 자식 같고 정말 밥한 그릇 나눠 먹는 게 정말 배가 부르고 너무 고맙고 이쁜 거예요. 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니? 어떻게 애터미를 알아봤니?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나도 진짜 내 성공처럼 함께 성공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장님들 저녁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제 강의에 와주셔서 제가 뭐, 어쨌든 뭐,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버벅거리면서도 조리 있게 말도 못하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망이 임페리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함께 성공해서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